수많은 육아서가 아이가 이럴 땐 이러세요, 저럴 땐 저러세요 하고 되게 많은 대안을 제시해 드려요. 근데 그게 어디 책처럼 되던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들 코로나 이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잘 가고 있나요?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진 않으세요? 특히 오늘 월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많이 아끼는,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요. 7살, 4살 된 딸을 키우는 워킹맘인데요. 평소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고민이 좀 많이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이 다만 제가 아끼는 그 동생의 고민만은 아닐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의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 계속 집에 있고 싶어 하고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이 대부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일단 가는 곳이 낯설어서 아직 적응하기가 어려워서이고요. 선생님과도 이제 좀 아직도 어렵거나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고요. 그게 꼭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원생이어도 반이 바뀌거나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들이 좀 낯설어 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 관계. 그게 항상 많은 엄마들의 고민이지요. 이두 가지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위에 두 가지가 그닥 싫은 게 아니고요. 집이 좋기 때문에 집을 나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에 있고 싶은 아이예요. 자,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집에 있었어요. 있었더니 아이는 뭣도 모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엄마는 출근을 하시는데, 아, 지금 엄마는 시간이 되면 출근을 하세요. 엄마가 나가시기 전까지만 내가 잘 버티면 할머니랑 집에 있을 수 있어. 이건 아이가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없는 동안 할머니는 내가 먹겠다고 하는 간식도 잘 주고, 과자도 잘 주고, 나는 텔레비전도 볼수 있고, 유튜브도 볼수 있고, 할머니 핸드폰도 볼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애가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 엄마가 출근하시기 전까지만 잘 버티면 내가 안 가도 된다는 거를 나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오는 시간 전에 옷 갈아입자는데 옷안 입으려 그러고 방에 뛰어들어가고 안 간다 그러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것만 딱 지나고 나면 나에겐 하루 종일 엄마가 또 퇴근하시기 전까지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누구 잘못인가요? 아이 잘못인가요? 엄마 잘못인가요? 할머니 잘못인가요? 자, 누구 잘못이건 간에, 자, 이제 상황을, 아, 이래서 아이가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온갖 협박을 해봤자 통하지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박을 분명히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너 유치원 안 가도 텔레비전 오늘 못 본다. 엄마 뭐 간식 안 준다. 할머니 뭐, 너 혼자 쫓아낼 거다. 뭐. 이런 말씀 하셨지만 결국 우리 어른이 그렇게 했던가요? 그렇게 해준 적이 사실 없어요. 아이를 혼자 우리가 뒀을까요? 아이를 쫓아냈을까요? 아이에게 먹을 걸안 줬을까요? 결국은 TV도 허용을 했을 가능성이 더 많지요. 아이는 안 무서운 거예요. 어른 잘못인 것 같네요.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유치원 적응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한번 제가 경험했었던 노하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른 거니까 잘 듣고, 아,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 집은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잘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새 아이를 아침에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에 정말 어른이 아무도 없고 아빠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가 다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 막내가 이제 7개월이었어요. 두 살, 세살 터울의 이제 3남매였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영유아 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 다른 곳에 아이를 하나씩 떨어뜨리고 출근을 저희 부부가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철석같이 실천했었던 게몇 가지 있는데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아이들을 일찍 재웠어요. 일찍 자야 푹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게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했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충분히 덜 자고 일어나면 징징거리고요. 일단 기분이 안 좋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 또 엄마도 짜증을 내게 되고 서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면 꼭 아이랑 헤어질 때 억지로 아이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도 기분 안 좋고 하루 종일 직장 가서 괜히 미안하고 하루 종일 아무튼 아이랑 떨어져 있는데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의 컨디션은 하루 전날 아이의 수면 시간에서 이미 정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아이를 일찍 재워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아이가 애초에 누울 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은 눈치가 엄청 빠르고 똑똑해요. 제가 방학이어서 하루 이틀 출근을 안 하는 것 같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대번에 알아요. 엄마 오늘 학교 안 가요? 그 얘기는 그럼 엄마 나도 이제 이런 의미를 보내는 거죠. 그럼 어떤가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아이 없이 제가 저만의 시간을 누리고 싶었잖아요.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은데 아이가 갑자기 안 간다 그러면 낭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름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딜 가든 안 가든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요. 씻고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봤자 5분 내에 하는 초간단 화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가 봤었을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네. 그래도 네.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적어도 잠옷을 입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의심의 여지 없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안을 나서게끔 그런 집안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엄마가 꼭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엄마의 삶이 몹시 바쁘잖아요. 아이로 인해서 들쑥날쑥해지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게 엄마 감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이의 스케줄은 변동이 없이 꾸준히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려면 엄마가 아침에 살짝 빨리 일어나서 하루를 엄마도 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밖에 나갈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나도 내 모습을 봤었을 때 너무 초라하지 않아서 기분이 우울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건 없건 출근을 하건 하지 않건 아주 아주 간단하게라도 나의 외모를 매일 아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그냥 오늘 출근하시나 보다. 엄마 오늘 약속 있나 보다. 내가 오늘 뺀질뺀질 거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이가 할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잘 다녀온 아이를 다시 만났었을 때 정말 정말 고맙다라는 엄마의 마음을 진심으로 잘 표현해 줬어요. 만약에 외할머니나 할머니가 봐주시는 경우, 이모님이 봐주시는 경우에도 동일해요. 하연아, 외할머니가 힘드신 거 싫지. 하연이 엄마 힘든 거 싫지. 엄마도 엄마의 엄마? 하연이 외할머니가 힘드신 거 싫어. 근데 이렇게 오늘 예쁘게 행동해줘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외할머니도 오늘 덕분에 친구도 만나고 오셨고 되게 좋은 하루 보내셨대. 고마워. 진짜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한테 자꾸 대화로 나눠주세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그저 아침 되면 빨리 하랬지, 엄마가. 빨리, 빨리. 이런 말만 달고 있고, 그럼 아이는 아예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이가 정말 본능적으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이건 엄마랑 할머니랑 매일 아침 실랑이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이가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는요, 뭔가 아이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정말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마워, 엄마가 그래서 오늘 직장 잘 다녀왔어. 엄마 볼일 보려고 했었던 거잘 봤어. 엄마가 진짜 고마워. 내일도 엄마 잘 부탁해. 미리 또, 내일도 또 이제 또 살짝 얘기해 놓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가 지금, 친구와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적응의 문제가 있는 아이라면 그거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아이의 마음을 좀잘 읽어주고 감정을 읽어주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보내놓고 넌 적응해야 돼, 넌 가야 돼, 엄마는 출근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좀 상황이 편안한데 아이가 집에 있는 게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더 적합한 상황이고요. 또 아이가 유치원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간간이 친구 문제, 적응 문제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건 당연한 건데요. 그럴 때마다 자꾸 뒤로 회피하거나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것도 아이에게 가르쳐 주긴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늘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짝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불안과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엄마에게 마음껏 털어놓고 해소할 수 있고, 밤이 되면 온전히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 느낌을 가지고 또 아침엔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용기를 또 얻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도 엄마도 조금씩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나는 이런 엄마일까? 좀 속상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결국은 뭐가 안 돼서 시간은 급하고 상황이 아니어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애는 울고 불고 그러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세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요. 다 그렇게 키웠어요. 집집마다 다 있는 상황이고요. 다 어머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하면서 아마 다 이렇게 박수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더 성숙한 엄마가 되어 가고 계시고요. 아이도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더라고요.